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다룰 세계무역기구 WTO 한일 양자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한일 양자협의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습니다. 양측이 국장급을 수석 대표로 참석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측에서는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시스템 국장이 수석 대표로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에 공식 제소한 지 한 달 만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행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급 만남입니다. 양자협의는 WTO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에 앞서 열리는 절차로 통상적으로 과장급이 참석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장급으로 격을 높였습니다. 양자협의에 앞서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조기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자협의가 오늘 하루로 끝날지 아니면 한두 차례 더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일본을 WTO에 제소할 당시에도 양자협의를 통한 해법 모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측은 일본이 관세 무역 일반 협정인 가트에서 규정한 최혜국 대우와 수량 제한의 일반적 폐지, 무역 규칙의 공표와 시행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에서 합의가 어려울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